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즈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뭐 재미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 두 표현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두 표현이 바로 sequel하고 speculation인데요. 둘 다 S로 시작한 단어네요. 자, sequel 하면은 뭐 영화나 책 같은 걸 볼 때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A part added to a book or play that continues and extends it, right? 어떤 책이나 뭐 영화, 연극에 어떤 덧붙여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1편이 나오면 그 다음에 후속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확장하고 지속해가지고 그 이후의 얘기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후속, 그죠? 후편, 뭐 이렇게 얘기할 때 sequel이라고 하고요. 이 sequel의 뭐 반대말격이라고 할 수 있으면 prequel, 그 전편, 뭐 이 주인공의 뭐 어렸을 때 모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걸 바로 prequel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speculation입니다. speculation이라는 거는 여기 보니까 ideas or guesses라고 있으면 추정하는 거예요. about something that is not known. 아직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clear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없는 그런 아직 알려지지 않는 뭔가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거나 추측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추정, 추측, 생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sequel is packed with action and comedy. Right. 자, 이 후속편, 후속작품은요, 이 편은요, 자, 무엇으로 가득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액션과 코미디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Out of the Shadows 라고 있습니다. Shadows입니다. 닌자 터틀이네요. 그쵸?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Out of the Shadows co-produced by Michael Bay and directed by Dave Green returns this summer for round 2. 자, 뭐 이겁니다. 10대 뮤탄트 닌자 거북이가 되겠네요. Out of the Shadows 이제 이 영화 제목인데 이 제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이클 베이와 마이클 베이에 의해서 이제 공동 프로듀싱이 됐고 제작이 되었고 또 데이브 그린에 의해서 감독이 된 이 영화는 이번 여름에 두 번째 라운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The original film released in 2014 earned a total of $493 million around the world. 예,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네요. 그죠? 원래 원작 그 영화 처음 영화가 2014년 꽤 됐네요. 개봉이 되었었는데 총 4억 9,300만 달러의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이지만 5천억이 넘는 돈을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였고요. The Green Heroes, Leonardo, Raphael, Donatello, and Michelangelo come back to save the city from evil forces. 자, 이 녹색 전사들이 되겠는데, 영웅들이 되겠는데, 바로 이 닌자 터틀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죠. 레오나르도, 라파엘,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이들이 다시 악한 세력으로부터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컴백합니다. The sequel, right? 이 2014년에 있는 것의 후속 작품이 되겠죠. 2탄이 되겠죠. 자, 액션과 코미디로 무장되어 있고 가득합니다. Shredder, the four reptiles' arch enemy, escapes prison by joining forces with a mad scientist named Baxter Stockman and an amoeba-like being called Krang. 자, 이 이야기 스냅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네, 그 reptile이라는 거 이제 파충류인데 이런 우리가 turtle 이런 유의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arch enemy인 슈레더 측에 슈레더가요. 이제 우리가 뭐 갇혀 있었던 모양이죠. 영화를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by joining forces with a mad scientist named Baxter Stockman. 자, 우리가 백스터 스톡맨이라는 이름에 아주 좀 뭔가 광기 어린 과학자와 힘을 합쳐가지고요. 그리고 또한 누구랑 조이닝이니까 또 하나가 더 있겠죠. 소위 크랑이라는 이름의 아메바 같은 그러한 존재와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탈출을 하니까 이제 악당이 탈출했으니 또 이제 누가 구하러 가야겠죠. They devise an enormous scheme to take over the world.
이들은 함께 아, 전 세계를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And the turtles set out once again to save the planet from destruction. 자, 이래서 닌자 터틀들은 이 파괴, 지구를 파괴하는 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시작한다는 거죠. There's much speculation whether everyone's favorite mutated reptiles can make the follow-up bigger, better, and bolder than the first film. 자, 과연 모두가 좋아했던 이 뮤턴트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 되겠죠? 이 돌연변이 파충류, 돌연변이 이 닌자 거북이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reptiles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이탄이 보다 더 스케일도 크고 더 뭐 재미있고 더 낫고 더 대담하게 첫 번째 것보다 더 대담하게 이 영화를 후편을 확실하게 더 띄울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네. 뭐 시퀄은 항상 프리퀄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더 재미있는 영화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Okay,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